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11시 4분, 한 10분 뒤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Just wait. 원래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조식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이 컬타임이 너무 일찍이에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제가 얼굴이 되게 잘 빨개지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런 거 얼굴 바를 때 너무 세게 바른대요. 얼굴 씻을 때 너무 세게 씻고 그래서 더 잘 빨개지는 거예요. 살살 하래요. 기억하면 무조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야 충전기, 모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좋고. Good morning. Hi. Morning. 여러분, 이게 씨벨입니다. 이렇게 오는 씨벨 없어요. 이걸로 가까이 풍경 찍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느낌. 공연장 가는데 얼마나 걸리지? 가는데 한 12분 걸리네요. 많이 안 보네. 원래 태국 오면 3일 내내 비 온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 도착한 날 밤에 비만 오고 지금까지 계속 비 안 왔어요. 신기해요. 원래 항상 저희가 가는 곳이 모든 데 다 비 오는 것 같던데 태국에는 원래 비 와야 되는데 저희가 오니까 안 오네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너무 날씨도 너무 좋고 좀 더 많이 덥긴 하지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열기가 있는 나라들은 열정도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따 공연장에서 봐요, 여러분. 배고파. 이런 거 준비해주시면 곤란한데. 소리가 지금 저한테 못 보였어. 설명하세요. 잘 잤어요? 안 피곤해요? 몇 시간 잤어요? 모르겠어. 근데 저 3시 잔 것 같은데. 어머, 많이 못 자. 나는 항상 아침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피곤했기 때문에. 뭔지 알지? 난 진짜 아침 사람 아닌 것 같아. 요즘에 밤에 운동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아침에 하고 있어. 아침에 원래 빈속에 하면 더 효과가 좋아. 아,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 이상하게 먹고. 솔직히 전 이런 약 전혀 뭔지 모르고 엄마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Oh my goodness. 자, 이거 먹어봐. 사워크림이에요? 응. 이거 사워크림 저 좋아하는데 너무 안 건강한 맛이에요. 어이구야. 깜짝이야. 이게 뭐라고요? 땡모반. 땡모반? 이게 수박 주스래요. 땡모반. 땡모반. 아, 바로 이거 다. 맛있어요. 다 잘 먹었고 약도 먹고 댄스! 하러 가야 돼요. Let's dance. 이게 몰라요. 저도 여기 있어가지고 아까 처음 집어 먹었는데 그 문방구 가면 있는 문방구
500원? 500원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한 500원, 400원? 꽤 매운데 맛있습니다. 최고 보면 똠양키치궁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팟타이나 푸팟퐁거리는 꼭 먹어보세요. 그거는 진짜 호불호 거의 없이 다 맛있을 거예요. 고수만 빼면. 저는 고수를 먹는데 먹을래? 누구 방구 꼈어 문방구. 난 그 딱 봐도 난 그런 맛이 별로 안 좋아. 딱 상상이 돼. 한 초. 어? 지포 맛이 나. 봐봐. 지포 맛이 나. 안녕하세요. 생일 콘서트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타이페이 콘서트 때부터 5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한 네. 아직도 신기해요. 오늘 또 생일이니만큼 열심히 또 에너지 쏟아서 재미있는 무대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행복한 무대가 아니라 디스 축하해주려 오신 분들이 다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생일처럼. 여러분 좋아하는 볶은 꼬불머리 했어요. 저 벌레 먹었어요. 사진 보여줄까요? 맛있었어요. 사실 야시장 갔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인생에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좋았어요. 올릴 수 있으면 못는 순간 또 올릴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잡아서 먹으세요. 오늘 공연 주인이 형 생일 축하도 해야 되니까 아까 사실 보였거든요. 케이크 있는 거요. 보이면 안 될 텐데 뭐였어요? 그 저희는 알아도 되잖아요. 지훈이 형만 모르면 되죠. 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공연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고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놀아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나 지금 마인크래프트석에 있는 것 같아.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지웅이 생일이었잖아요. 아 생일날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소감까지 안 물어봤는데 생일날 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일날 공연을 할 수 있겠어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되게 축하받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받은 일인 것 같고 네, 너무 감사했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니 난 솔직히 그 케이크 딱 나왔을 때 지웅이 놀릴 줄 알았어. 아니 왜 안 놀랐냐면 보였어? 인형이 들어왔잖아.
하나 둘 셋 하면 지훈이 뒤에 돌아볼게요. 맞아. 그럼 니네가 뒤로 다 갔잖아 갑자기. 아 맞아 맞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놀릴 줄 알았어. 아무튼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슬로건에도 다 해피 지웅 데이도 적혀 있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 생일도 아니었는데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냥 감동인 거죠. 그냥 피어남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는 걸. 그래서 아주 오늘 밤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엔 12시 지나기 전엔 지웅이 생일 사진들을 빨리 골라보도록 해야 돼요. 호텔에서 만나요. 오케이 여러분 호텔 도착했고요. 문대기 고궁캅 어땠어요 오늘? 아주 기분이 오케이. 저랑 같이 함께 화장 지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사실 제가 알기론 이런 솜 쓰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왔을 땐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다른 거 없단다. Two soms, 적셔, 자이샤. 일단 눈에 짜잔. 두 개 더. 이제는 cleansing water. Get into it. Cleansing water, healing tea garden. Let's get into it. 오케이, 이제 얼굴을 싹 지우면 돼요. 이것도 살살. 제 피부가 예민해서 잘 빨개져요. 그래서 살살. 그러면 끝! 이제 이걸 닫고 인택이한테 주면 돼요. 인택이도 화장이 지워야 되거든요. 저 원래 얼굴 씻을 때는 아무것도 안 입고 씻긴 해요. 옷을 적게 하는 거 싫어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입고 해보도록 할게요. 전 무조건 얼굴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꽁꽁이 꽁꽁이. 일단 처음에는 살짝 따뜻한,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좀 따뜻한 물로 얼굴. 우리 아직 쇼타고 왔나? 어? 쇼타 아니야? 아 쇼타 아니고 태양이에요. 태양 인사할래요? 와봐. 네 엄마? 아 엄마냐고? Hello, how are you? I'm good. Boom! Cleansing gel. 깨끗한 얼굴. 여러분, 피부 관리 열심히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중요시했었어요. 어 누구? 쇼타쿤, 쇼타쿤. 쇼타쿤 맞아요. 어 옆에 매니저님, 매니저님 나와요. 쇼타쿤이다 쇼타쿤. 우리가 쇼타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얼굴만 좀 바르고 나올게요. 건조해요. 저 이제 밥도 다 먹었고 양치도 이제 하고 인사이랑 들신놀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쭉 거울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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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계속 있어요. 재밌어? 귀여워. 인자 이렇게 오네? 저희 더 귀엽네. 여러분 저 며칠 전에 이거 신경쓰지 마요. 수영했는데 빨래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진짜 킹받는 안경을 샀어요. 전 근데 전 이런 안경 좋아해요.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리가 이래서 지금 이 샷 멋있는데? 이거 꼭 넣어주세요. 오케이 굿나잇 굿나잇 방콕. 인터 인터 거큰 값 거큰 값.